불안해. 불안해. 어, 불안해. 불안해. 어디 갔어? 왜? 왜 나만 있어?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도 엄연히 위세라 클린업 디테일 이거 좀 그만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도나도 할 거 없이 비세라 클린업 언제 하냐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서 하는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색다른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 오늘 특별 게스트이신 코카미씨와 함께 엑스맨을 찾아라 컨텐츠를 할 거예요. 오, 박수! 엑스맨을 찾아라라는 컨텐츠가 뭐냐면 게스트분과 다른 시청자 참여로 들어오신 장작분들과 함께 청소를 진행하고 저는 관전모드로 관전을 하면서 게스트분이 시참을 하신 장작분들 중에서 트롤짓을 하는 엑스맨을 찾는 컨텐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꽃가미 씨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꽃가미 씨에게 말을 걸어보도록 합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첫 합방인가? 그건 아니죠. 리네님이랑 같이 어몽어스 했었었었고 기억 안 나. 어쨌든 저랑 친하게 지내는 꽃가미 씨 노래 스트리머로 굉장히 쑥쑥 성장을 하고 계신 유명 스트리머 분이십니다. 와. 아, 무려 16살이라고요. 저랑 나이가 두 배 차이 나는. 맞아요! 내가 지금 종합벌 되는 애를 데리고 모아놓고 있는 거지. 엄촌이랑 같이 청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할 맵은 맵 매드니스입니다. 제가 만들 테니까 들어오시기 바래요. 비밀번호는 제가 디코로 보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자, 전 들어왔습니다. 오우,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컨테이너 안에서 으스스하게 시작을 하는군요. 너 들어갑니다. 자, 오늘 같이 해주실 장작분들도 총 5명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어서오고 어서오고. 와, 이분이 꽃가미시죠? 핑크핑크하네요. 네? 아주 핑크핑크합니다. 열줄 알고 색깔을 열심히. 우와, 우리 장작분들이 열심히 그 대걸리 들여주시는. 아, 격한 환영 인사. 어, 반가워. 감사합니다. 자, 사무실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컨텐츠를 도와주실 장작 5분입니다. 자, 예! 이 중에 한 분이 트롤짓을 하는 엑스맨이 될 겁니다. 이미 저희는 입을 다 맞춘 상태고요. 꽃가미 씨는 청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 중에서 누가 엑스맨인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오케이, 간단하네요. 항상 계속 트롤짓만 하는 건 아니고 몰래몰래 네. 속이면서 어떤 특정 미션을 할 거예요, 엑스맨은. 꽃가미 씨는 그거를 날카롭게 딱 찾아내서 거의 끝날 때쯤에 이 사람이 엑스맨이다 아니다를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지?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리고 저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시트를 써서 스, 네? 스. 오. 관전을 할 거예요. 저는 이번 판에서는 청소를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꽃가미 씨가 승리하는 조건은 엑스맨을 찾아내고 무사히 100% 이상을 청소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청소를 도와주시는 장작분들은 엑스맨 이외에는 매우 성실히 청소를 도와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근데 막 만약에 분리수거 같은 거 막 태우면 어떡하죠? 다들 프로라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꽃가미 씨가 태우지 그러면... 않는 이상은. 그렇군요. 벌써부터 약간 트롤짓을 미친듯이 하는 것 같은데 다 내려놔 빨리.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자,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계속 물어봐 주시고요. 시작해보도록 하죠. 고고! 청소 시작! 와! 와. 일단 저희는 지금 마이크를 끄고 꽃가미 씨가 말리네. 제 목소리가 안 들리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벌써 한 명 죽었고요. 그럼 뭐지? 자, 지금 제가 딱히 누가 엑스맨인지는 거론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청소해봅시다. 맵이 일단 굉장히 넓죠? 아, 이거 잘못하다가 많이 죽겠는데. 맵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때까지 저희가 했던 모든 맵들 열심히 해주시겠지. 우리가 이때까지 플레이했던 공식 맵들을 전부 다 엮어놓은 겁니다.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와서 한 번에 싹 이어놓은 거예요. 특이하죠? 이렇게 맵이 어렵게 꼬여있기 때문에 엑스맨이 트롤짓을 해도 쉽게 알아챌 수가 없을 겁니다, 꽃가미 씨는. 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알으셔야지 보는 재미가 더 클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유심히 봐야 하는 사람은 바로 어디 계시죠?
later. 됩니다. 니나. 니나 씨가 주어진 미션은 꼬까미 씨가 사용하고 있는 물통을 다섯 번 없는 것이 목표예요.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죠? 잘 하고 있어요? 어려운 거 오, 없고? 아 그럼요. 시트 청소하는 건데 어려운 건 뭐. 일단 열심히 장작분들을 지켜보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오, 그 창문이 쓰레기통이었던 건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저도 몰랐는데 갑자기 그 시청자분이 여기다 넣으시길래 어 여기 쓰레기통인구나 해가지고 오, 넣었어요. 오 보고 배우는 게 아주 빠른 친구야.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네. 습득력이 빨라가지고 스펀지랍니다. 그렇군요. 아, 아. 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유 양동이가 어? 물이 있으면은 조금 그렇게 하면은 엑스맨이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아 엑스맨이 사실 저 본인이었던 거임. 아 그런 거임? 몰랐네. 깊은 깨달음. 야 이거 오늘 내로 우리 끝낼 수 있을까? 와 근데 꼬까미 씨 옷 색깔 너무 예쁘다. 그쵸? 까라뿔하면서 핑크핑크한 게 좀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시선이 가네. 그럼요 그럼요. 어 뭐야 여기 왜 탄 자국이 있어? 아 내가 청소하고 싶어. 나 계속 보고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 눈앞에 청소할 거 천지인데 내가 청소를 못하고 관전만 해야 되니까 막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아 청소하고 싶으신 기분이 드나요? 당연하지. 내가 청소 경력만 몇 년인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것도 직업병. 세상에. 아 답답해. 아 쓰레기 하나씩 옮기는 거 봐. 너넨 다 벌 받을 겸. 왜냐면 하나하나씩 옮기는 게 더 빠르기 때문이죠. 아! 아 꼬까미 제발. 엑스맨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얘가 트롤러야. 제가 엑스맨입니다. 아 이거 참. 자 와, 마지막에 너무... 자 엑스맨은 누군가요 했을 때 전 거 같아요. 전 거 같습니다. 자 지금 방금 니나 씨가 물통을 하나 몰래 엎으셨죠. 어 잘하셨습니다. 뭐 일단은 피가 묻는 됐고요. 시체부터. 맘마매야. 원래 이게 청소 게임 와. 이번이 좀 새로운 컨텐츠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토크쇼란 말입니다. 꼬까미 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유튜브 쪽으로 또 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너 어디 갔니 근데? 아, 그 아, 하수구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수구? 하수구 안으로 거기 들어오면은 아, 봤어. 왜 이리로 왔어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북적북적거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저희 컴퓨터가 싫어합니다. 아 저희 컴퓨터가 아주 악성을 지르면서 힘들어해가지고 조금 덕질을 피해줬습니다. 컴퓨터 아직 안 바꿨어요? 그래 열심히 하자 우리. 여기도 치우는 게 은근 많네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면 됩니까? 네네네. 저는 트위치에서 노래 방송을 하고 있고 가끔씩 합방도 잡혀서 게임도 가끔씩 하는 꼬까미라고 하고요. 2005년생 16살입니다. 와 2005년에도 사람이 태어나는구나. 정말 너무 신기하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트위치 역사를 하나 새겼죠. 최초 중학생 파트너 스트리머가 되었고요. 아 멋있어. 네. 멋있어. 무려 노래를 할 때는 시청자가 1000명이 볼 만큼 그만큼 인지도가 높은 중학생입니다. 와 그렇게까지 자랑할 필요는 없었는데 와 자괴감. 와 난 1000명 넘는 적 한 번도 없는데. 아 너무 많이 갔나요? 우리 꼬까미 씨가 확실히 능력만큼은 확실하지. 아주 멋진 중학생이라고? 그럼요 그럼. 얘라 이 시장 왔어요. 이 트롤러가 한 명 있는 거죠? 엑스맨이 한 명 있는 거죠? 그쵸. 내 눈에는 왜 세 명이 보였었지? 아니 다 실수겠지 실수. 아니 실수일 거라고 믿고 있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스러워가지고. 아니 너무 이게 연기를 하시는 거지. 오 징그럽게 생겼어. 이거 뭐예요? 강낭콩. 맛있는 거. 먹을래? 강낭콩 굉장히 싫어합니다. 야 그거 그렇게 막 땅에다가 하지마. 벌어진다고. 아니 얘는 또 왜? 어? 민트색 모자님? 좀 의심스러워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예쁘게 정리하셨다. 와 이거 진짜 예쁘게 정리하셨다. 그래 여기 분리수거 하는 곳이 있네요. 배럴. 어머 플레임님. 어?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거 그 살인마 가면이잖아요 그죠? 청소 안 해? 이겨는다요! 다른 분들은 다 뭐하고 계시나 잘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하고 계시나? 꽃감님도 집에서 청소 자주 열심히 하시나요? 꽃감님 집에서도 청소 자주 열심히 하시나요? 아니요!
되게 거의 당당하게 얘기하네. 4시간에 18시간 정도는 방문부스에서밖에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딱히 어지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안 해요. 아, 키보드 청소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만. 제가 키보드를 지금 한 10만 원짜리로 한 5번인가 바꿨어요. 왜 미쳤어? 뭐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약간 키보드 매니아 같은 사람인데 키보드 바꾸면서 키보드 청소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돌려서 맞춰서 넣고 들어서 오 고급 스킬을 쓰네 마. 와 좋아 좋아. 와 쉬프트 누르고 천천히 걷는 것까지 할 줄 알아? 그럼요. 싹 고수네. 알만한 거 다 압니다. 왜냐면 플랫민 유튜브를 생각보다 오래 봤기 때문에.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천천히 가? 찔끔찔끔 가고 있는 건가?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했거든요. 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그냥 천천히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 깔짝깔짝 걸었습니다. 여기 총알 자국 엄청 많은데요 여러분? 일단 레이저로 다 찢어야 되구만. 오 총알 자국 레이저로 찢어야 되는 것까지 알아. 그럼요. 그게 딱 타이밍이 있어요. 3초인가 3.5초인가 정도 찢으면은 웬만한 거 없어지더라고요. 야 근데 생각보다 청소가 지금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도 안쪽에도 더 있던데요. 이걸 보시고도 지금 그 말이 나오시는 겁니까? 그래. 와! 아! 아! 소리! 아이 그 입구 컷으로 어떡해요? 아, 이유. 지금 한 20분 정도 청소 같이 진행했는데 혹시 예상되는 엑스맨 있습니까? 저는 그 하얀색 옷에 민트색 머리였던 그 H분. H분이었는데? 아, 하칸의 너래. 네, 하칸의 성. 이유는 뭔가요? 초반에 저를 죽이고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눈이겨 봤는데 물을 얻고 시체가 나오고 시체를 얻고 쓰레기를 저를 낑기게 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랬어? 예리한데? 응. 아 참고로 얘기 안 했는데 이제 꽃가미 씨가 엑스맨을 딱 지목을 해서 맞추면은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트롤 짓을 못 하거든요. 오. 그러면 이제 100%를 좀 더 쉽게 찍겠죠. 꽃가미 씨가 정확하게 엑스맨을 맞추고 100%를 좋습니다. 찍게 되면은 제가 2만 원 선물해드리러 가겠습니다. 예. 만약에 못하면은 다른 분들 지금 참여하신 모든 장작분들에게 5,000원씩 문화상품권 드릴 거예요. 아, 나 2만 원을 나누는군요. 좋습니다. 꽃가미 씨가요. 아, 돈 갖고 막 밑장빼기냐? 으야. 꽃가미 씨는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은 3년 5개월 정도? 그래도 꽤 오래 했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와, 너 왜 이렇게 어리니? 아이고, 그러게요. 나 말이에요. 아직도 미래가 엄청 창창하잖아, 그지? 미성년자 삶이 아직 많이 남았죠. 저도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크게 클 줄 몰랐습니다. 부모님도 다 알고 계시고, 방송. 아, 그럼요. 저 방문부스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맨날 시청자 체크도 없이. 하시고 방송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콘텐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도 가끔씩 해주십니다. 자꾸 기계 싸움이 계속 나네요. 됐다. 와 생각해보니까 진짜 꽃가미 씨가 10년 동안 방송을 해도 그제서야 26이네? 아니요 10년 방송해도 23살이죠? 13살에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아 그치. 참 오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야 니나 니나 어딨어? 야 엑스맨 왜 트롤짓 안 해? 어딨어? 어메! 지금 뭐하냐? 그렇구만 열심히 잘하고 있었구만. A few inches later. 와 미친 거 아니라고! 와 이거 뭐야! 우리 오늘 퇴근 못해. 아 이거 언제 다 해? 아 이게 미쳤다, 무슨 미쳤어. 일이야. 엑스맨님 진짜 일 제대로 하시네 진짜로. 와 진짜 레전드네. 그 엑스맨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플레이님한테 얼마 받으셨어요? 이 정도까지 일 줄 몰랐는데. 와 이거 장르분들이랑 다 같이 있어야 되겠구만. 누군지 감이 와요? 역시나 아까 지목했던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들어왔었을 때 그분이 계셨었거든요.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구만. 이분. 야, 얜 또 뭔 짓을. 뭐야 이거. 와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관전자 입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다 트롤 같아. 다 엑스맨이야. 너 포함해서. 모두가 엑스맨. 사실은 플레이님을 속이기 위함이었다고. 이 정도면 그냥 다들 작당하고 이거 엑스맨 누군지 못 찾게 그냥 다 트롤짓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니까 말이에요. 아, 개판이네 진짜. 진짜 개판이네 진짜로. 레이저는 이거 하나밖에 없나? 그런 것 같은데요. 촛촛. 몰래 숨어서 보고 있었던 거야? 혹시나 트롤짓 할까봐? 아 의심은 하는 건 아니고.
아,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날카로웠어. 어, 그럼요. 예리하죠? 까리하죠? 여기 좀 누가 아팠어, 이거! 아니, 맵이 넓어가지고 뭐 눈을 놓칠 수가 없네. 아, 아니, 정말. 아, 이게 눈을 그냥... 뗐다 하면 그냥 바로 다 더러워지는구만. 그니까! 아, 일단은, 하카네님? 의심해보겠습니다. 우와. 그럴 수 있지. 뭐가 그럴 수 있는데? 여기가 워낙 좁아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다 실수야, 실수. 실수인 것 같아요. 님도 엑스맨지 타고 있잖아요, 지금. 떼꿍물 대걸레, 지금 몇 번 대걸레질을 하는 거야. 아이고. 와, 근데 이거 천장까지. 어떡해, 이거. 아이고, 너무 더럽다, 야. 아, 완전 개판인데요, 이거. 하나 하면 하나 없고 막 그러는데. 어, 니이나 씨 물통 또 하나 없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저 걸레 한번 빨겠습니다. 그 N자로 시작하시는 분 뒤도 좀 돌아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청소를 해보자고. 오케이. 꼬가미 씨가 야, 이거 빨자마자 바로 그냥 엎어버렸어요. 네, 어, 과감했어, 과감했어. 저 혹시 엑스맨이 3명 있나요? 아, 아니요, 1명입니다, 1명. 나도 내가 우리 팀원들한테 전달이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정말 헷갈려요. 아, 어, 죄송해요. 아, 어, 죄송해요. 아유, 낑기게 됐어. 아유, 낑기게 됐네. 아, 죄송해요. 아, 이러면 내가 엑스맨인 것 같기도. 이쯤 되면. 와, 진짜, 진짜 더럽게 청소해놨다. 에? 네, 또 한 번 엎으셨어요. 이제 뭐지? 마지막 한 번 남았나?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엎으신 분을 제가 봐버렸어요. 누구? N으로 시작하시는 빨간색 분. 이제 후보가 또 늘었군요. 그니까요, 지금 어려워 죽겠어요. 곤란하다, 아, 곤란해. 곤란하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아까 졸린 목소리 빨리 풀으려고 10시 20분에 일어났었는데 10시 반에 켰거든요, 방송을. 부지런하고. 그래서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합방을 위해서 제가 원래 지금 오늘 일어날... 아... 야, 엑스맨 얘야. 얘는 아... 남을 의심할 처지가 못돼, 지금. 알고 보니까 지금 참여하신 분들을 이미 꽃가미 씨가 막 매수해놓고 내가 엑스맨 하겠다 막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야? 어? 역 몰카인 거지. 와, 와, 불을 또 붙였어. 아, 근데 그럼 진짜 소우급 반전이긴 하겠다. 진짜 소름 돋겠다. 그니까요. 여기에 상자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여러분. 와, 이렇게. 굿. 아따, 매끄는 거 잘하네. 불안해, 불안해. 어,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어디 갔어? 왜, 왜 나만 있어? 이것은 단 한 명의 소행입니다. 알아두셔야 해요. 그 누구도 돕지 않은 단 한 명의 소행. 뭐야, 왜 때려? 옆에 있는 애는 왜 때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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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분인가? 어? 어? 아, 이분인 것 같은데? 자, 미션은 완료됐습니다, 니이나 씨. 너무 대놓고 아, 없기는 했는데. 아, 의심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원래 인생이란 의심의 연속인 법. 아, 잠깐만, 또 불안해, 또 불안해, 또 불안해. 무슨 일이야? 또 불안해, 무슨 일이야? 와, 그 짧은 새 무엇인가, 누구인가. 제가 사실은 어제 그 마피아 게임 어몽어스 합방을 하고 왔었었는데 그 어몽어스보다 더 빡센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임포스터 저리 가라야 지금. 저를 퇴근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신 분인 것 같은데. 이 꽃가미 씨와 엑스맨의 싸움. 그럼요. 저랑 1대2 대결입니다. 어마어마하구만. 그럼요, 그럼요. 소름이야, 소름이야. Later. 지나가면서 피를 다 묻히고 댕겼네요? 빨리빨리 돌아다녀야 할 거야. 그니까 말이에요. 좋아, 잘하고 계시는구만. 어, 그렇게 대놓고 쳐다보고 있으면 누구라도 열심히 하지. 아, 그러네. 자, 지금 가장 박스맨일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오락가락 하긴 한데 N으로 시작하시는 그 빨간색 옷 입으신 분이 지금 살짝 의심이 됩니다. 하얀색에다가 민트 모자 분이셨잖아요? 네네. 아, 이분이네요. 지금 노란색으로 바뀌셨네요. 죽으셨다가 어? 깨졌나 보네. 아, 한번 죽었구나.
으야. 아, 이걸 하나하나 다 태워야 되는구나. 네. 와, 이것도 일이네. 어, 이거야. 야, 그거 그렇게 한 번에 태우면. 하지마. 진짜 던져봐. 천천히 하나씩 해요. 불파티 해버리면은, 아, 불파티 하는 게 더 나으려나? 레이저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어, 근데 그것도 맞는 거라서. 아, 근데 이 끝부분이 청소하기가 좀 어렵네. 소각로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 태우고 한 번에 다 같이 다 들고서는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키닝 것 같습니다. 야, 이거 확실해졌어. 코카미가 엑스맨 맞아. 아, 애들 막 다 죽이고 다녀. 울루루루, 울루루루. 와. 제가 엑스맨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 확실해, 확실해. 아, 일단 하고 봐! 일단 하고 봐! 와, 미쳤어, 미쳤어. 아닙니까? 포기했어, 그냥. 알다! 잘한다, 아, 우리 꽃가미. 블랙볼들 이거 다 언제 치우나, 이거. 코코볼들 이거 다 치워야 되는데, 이거 꽤 걸리겠구만. 굳이 이걸 불로 안 태워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럴 거면 미리 던져놓고 있다가 한 번에 옮기면 되지, 뭐. 뭐, 아무것도 안 묻으니까. 네, 이런 거를 어떻게 안 묻으니까. 던져놓고 한꺼번에 버립시다. 양이 너무 많으니까. 미트볼 되게 잘 던진다. 아, 그럼요, 그럼요. 거의 뭐 야구 선수급. 좋아, 좋아. 거의 뭐. 레이테어. 어, 미트볼도 왜 이렇게 많아? 와, 오늘 저 오늘 많다. 저녁은 스파게티로 먹어야 되겠구만. 어?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장난 아니네. 아우, 여기 상자들도 아이고. 엄청 많고. 아, 나도 청소 도와주고 싶다. 하세요. 여러분들 이것만 좀 도와줄게 내가. 안 너무 되겠어. 나 보고 있는데 막 몸이. 아, 근질근질하죠. 어, 몸이 근질근질해. 못 참겠어 이거. 아, 기분 좋다. 나도 청소한다 얘들아. 그래도 엑스맨 분들도 이제 좀 이 사태에 그 많이 크다는 점을 알고서는 그렇게 틀조짓은 많이 안 하시는군요. 영영 못 끝낼 것 같다고 위기감이 들었나봐. 그런가봐요. 와, 소강로에 미트볼이 가득 찼어. 미트볼 천지 좋았다. 어? 누가 오셨나보네. 다녀오십시오. 아니요. 이거 그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방금 쓰니까 말이 안 들려가지고 아마 대박. 점심 뭐 먹을 거냐고 묻는 것 같은데 카톡으로 보내면은 괜찮을 겁니다. 신기하다. 방금 부스 안에 그 벨소리가 있는 거야? 네, 그 안 들 밖에서 소리가 안 들리기도 하고 제가 방송 중일 수도 있으니까. 대박. 쩐다. 근데 거실에서 벨을 누르면 여기서 울려요. 맘마매야. 자, 이제 거의 아, 막바지가 그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엑스맨이 누구인지 좀 감을 잡아야 되는데. 아, 이제 슬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아, 지금 두 명이 의심이 가는데 그 두 명 중에서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끝판왕에 이거 의심을 할 수가 없네. 자, 다들 그 중앙 소강로로 집합. 중간 소강로로 집합. 자, 꽃가미씨 지금 한 네. 한 시간? 가까이 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쵸, 그쵸. 자, 여기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틀린 선택을 했다면은 그래도 100%를 찍는다면은 성공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퇴근 네. 직전까지 엑스맨은 계속해서 방해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엑스맨을 선발하신다면은 엑스맨은 더 이상 트루짓을 못하고 100%를 찍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올라갈 겁니다. 다들 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열심히 청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자, 결정해주시죠. 누가 엑스맨입니까? 저는 이분인 것 같습니다. 하카네시. 네. 하카네시로 최종 결정인 겁니까? 네, 이분의 최종 결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는 퇴근하고 나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좋습니다. 만약에 엑스맨이 확실히 맞다 하면은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청소에 전념을 할 것이고 아니라면은 와야. 엑스맨은 계속 숨어서 퇴근할 때까지 꽃가미 씨를 괴롭힐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자, 다시 청소 착수. 착수. 야, 그래도 이게 끝이 나네. 신기하다, 야. 그니까요. 5시간 예상했긴 했는데. 오빠야, 5시간은. 5시간은 진짜 개오바라고. 어? 압수. 아이, 꾸덕물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자, 지금부터 제한 시간 10분 이내로 모든 청소를 마치고 퇴근하셔야 됩니다. 10분이요? 자, 그거 레이저 내놓으세요.
시간을 무제한으로 오케이. 주면 줄수록 이제 엑스맨이 활동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좋아, 빠르게 빠르게 청소하면은 그 엑스맨 분도 묻힐 게 없기 때문에. 아 잠깐만요, 걸레 한 번만 꺼내주실래요? 중간 검열 있겠습니다. 네. 어 깨끗하네. 아 여기 씻으신 것 같은데 아닌가? 이인아 씨가 과연 좋아. 다 더럽히고 부풀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제가 창문으로 검... 왜? 응. 아 여기! 여기! 오 이거 100% 넘게 찍겠는데? 좋아. 아 너무 잘해! 너무 좋아! 그 우리 피 닦으신 분들 빨리 지금 당장 그 걸레부터 빠세요. 오 철저해. 어 걸레부터 빠세요. 어 그 레이저 내려놔. 버려야 되는데 이거? 버리고 와 빨리.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응. 헬로. 잠깐만 이거 뭐야? 어? 7분 남았습니다. 레이저 어디갔어? 잠깐만 레이저 어디갔어? 어? 레이저 어디갔어? 레이저 어디갔어? 잠깐만 여기 왜 또 더러워 여긴 또. 레이저 어딨어요 와이님? 레이저 어디 뒀어요? 저쪽에 있대요. 아. 따라오래. 아!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뭐야 이거 어디서 구해하는 거야 시체? 레이저 여깄네. 레이저 왜 여기다 숨겨놨어 이거? 뭔 짓 하려고 이거? 와 이거 정말 치열한 공방전이다 이거. 장난 아니다. 이제 다 된 건가? 10분은 시간이 너무 많소. 1분으로 줄이겠소. 네? 갑자기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꽃가미 씨가. 잠깐만 그러면 레이저 들고 지금 돌아다녀야 돼. 2분 아니 2분이 아니라고요? 아 진짜 아니야! 웃겨. 이분이야. 빨리 물 좀 가져와. 어 제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야 다 멈춰. 레이저 내려놔. 자 퇴근 기계로 갑시다 다들. 가산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분리수거 열심히 했으니까. 과연 100%를 넘었을지. 100%가 넘으면은 꽃가미 씨에게 2만 원을 후원해드리고 만약에 달성을 못했으면 우리 꽃가미 씨가 다른 장작분들에게 5천 원씩 선물해주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결과는 제발. 이거 찍인데? 잠깐만. 와 택도 없어. 아 이렇게 모자라다고? 그렇게 깨끗이 청소를 했는데? 우리가 퇴근하기 직전에 트롤 짓을 누군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엑스맨이 누구였을까요? 전체 다예요. 딩동댕 아니고. 어 지금 한 분 어디 가셨어? 아 나가셨네 아예? 야 엑스맨 어디 갔어? 튕겼니? 뭐 엑스맨이요? 엑스맨이 튕겼어. 어쩐지 저분 아까 마지막 아카네님 엑스맨은 저와 같은 옷을 입고 계신 빨간 옷의 소유자 니이나 씨였습니다. 와 이걸? 어, 전혀 몰랐어? 아까 제가 두 명을 의심했었잖아요. 이분이랑 아까 그 N분이랑 의심을 했었었는데 제가 본 거는 이분밖에 없었어요. 얘가 실수를 좀 많이 하더라고 확실히. 괜찮나요? 정말 놀랍게도 다 실수였다는 거. 자 오늘 처음으로 해본 엑스맨 찾아라 콘텐츠 해봤는데 꽃가미 씨 어떠셨나요? 와 진짜 어려운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어. 다행이네. 나도 약간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무사히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재밌었어요. 우리 장작분들이 너무 연기도 잘해주시고 청소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할만했습니다. 저도 재밌었어요. 끄덕끄덕. 우리 장작분들은 예! 어땠어요? 재밌었으면 끄덕끄덕. 재밌었으면 끄덕끄덕. 자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꽃가미씨 너무 고생했고 다음에 또 같이 놀아요. 아 좋아요. 장작 여러분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같이 청소 게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에 봅시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꽃가미씨 빠이빠이. 빠이빠이.